진입도로 문제. 자, 우리 수강생이 18에 185 낙점 받았어. 이 진입도로가 많이 쓰여요. 이게 많이 쓰입니다. 이 낙차 바꾸면 도로가 없으면 큰일 나죠. 자, 번호가 한두 번은 틀렸다. 번호가 2014년. 자,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수료생이 공장을 낙차 받습니다. 공장을 합천에 받아가지고, 원래 김해 공장 확장한다고 받았어요. 이게 도자기 공장입니다. 도자기. 자, 받았는데, 이게 보면은 땅이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 필지 잘 보세요. 몇 필지인가? 두 필지죠?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에 땅이 한 400평, 434평입니다. 자, 그래서 낙찰을 받는데, 요 보면은 이런 겁니다. 예. 자, 이래서 요거 필지, 요리 받았어요. 아버지하고 갔어요. 아버지하고 답사를 받습니다. 우리 수료생이. 가서 차를 떡 떼어놨고, 여기 김에서 이래 갖고 차를 다 떼어놨고, 뒤다보고, 아이고, 괜찮다. 낙찰 받자. 받았어요. 자, 받고 나니까 전화 왔어요. 낙찰자 맞죠? 이랍니다. 저쪽에서. 경매 당한 사람이. 예, 이랬더니. 지적도 봤어요. 안 봤는데요. 이랬더니. 길도 없는 공장 낙찰 받아요. 헬기 타고 이래 다니세요. 이랍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 했더니. 잘 보네, 지적도. 요거 내게 요거. 내 끼니까 니는 지금 옛날 요거는 길 없으세요. 이내 끼니까 너는 헬기 타고 다니. 이래 된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했더니. 그리고 전자지적도를 딱 보니까 위성사진을 딱 보니까 뭐냐 그러면은 전자지적을 봅니다. 자, 앞에 전자 하나 있죠? 자, 요거는 봤는데 앞에 전자 하나 있죠? 계단 하나 있죠? 이게 빠진 거야. 이게 빠진 거야. 자, 그래서 그럼 팔아라 했더니 지는 300 주는데 7천만 달래. 그래갖고 죽겠다고 나한테 왔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요거를 요거 필지 빼고, 요거를 해본 게네, 농어촌 공사, 뭐, 합천 군수, 뭐, 이렇더라고. 그 연락해가지고, 요거를 받아냈습니다. 부지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자, 그래서 받은 것이, 이렇게, 이제, 도로 점용 허가, 이래갖고, 1년에 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있어요. 이게. 자, 받아가지고, 그래, 길로 빼낸 겁니다, 이게. 그, 지금 길이, 이 하얀 길이 있는 게, 이제, 그 길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그 길. 요 길이, 그래가지고 길을 만드는 겁니다. 하얀 길 있죠, 여기 위에 길. 이게 도로 점용 허가 받아갖고 길을 낸 겁니다. 알았다, 니가 써라 그러면 어? 나가면 이리 다닐게. 전에 여기로 갔는데 안 다니고 여기로 다닐 거 막. 이래 된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지금 힘이 약해진 거죠. 이제는 뭐 7천이 아니라 뭐700 주고도 팔다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게 탈출은 됐는데 만약에 거기라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도로를 잘 봐야 돼요. 보시고, 가끔은 보면요, 도로에서 진입도로가 아니다, 명지다 싶은데, 실제 보면은, 앞에 도로 큰 도로 붙은 게, 국가 땅이 많아요. 국가는 길을 쫙 내죠? 일자로 쫙 냅니다. 근데, 옆에 우두두한 거는 보통 국가 길이 많아요. 그래서 명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도움이 되는 거 사실은. 자, 요것도 그래. 요것도 32번도요, 진입도로 문제로 7,300 띄어요. 낙차 받고 보니까 도로가 좀 이상해. 예, 그래갖고 이거 또 33번을 보면은 주차장 확보 문제가 돼가지고 10불 뛰었습니다. 자, 수강생 낙찰 받았어요. 2억 9,500에 받았죠. 그래서 2,600을 띄어버렸는데 왜 띄느냐? 이거 사가지고 자 봅니다. 09에 3307. 자, 이건 마찬가지죠. 이제 낙찰 받습니다. 주로. 자, 이런 걸 받아요. 받으면은, 이게 이제 요 받아가지고, 원룸 할까 싶어서 받은 겁니다. 자, 원룸. 원룸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자, 이게 보면은,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면요. 주로가, 자, 이거죠. 지청도 건세. 1, 2층 건세, 3층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체로 원룸으로 만 20개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은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주차장이 제일 문제죠? 자, 구청에 물어보니까, 뭔 수라고 했노? 주차장을 해야지. 주차장 어딨노, 주차장이? 이게, 주차장이 어딨노, 이게? 어? 이게 무슨 주차장이노? 여기 주차장이 어딨노, 이게? 아, 그럼 아예 1층 앞에 주차장 만들 때 처음부터 필요필요 하고 만들든지. 그죠? 안 된다. 자, 그러나 결국은 수강소에 띄었습니다. 띄었어요. 그 뒤에 누가 놓쳐 받았어요. 장업료 치라 했거든요. 치르면 좋겠다.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치르겠는데 안 치르고 막 띄고 끝나 삐는데 3개월 후에 4억 1300에 팔아먹더라. 2억 5천에 낙찰 받은 사람이 바로 또 한 1억 4억 1000이니까 2억 5천 1억 5천 버렸네. 그죠? 팔아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수하게 띄고 없애고. 그럼 요럴 때 여기 보면 있죠. 주차 문제됐는데 이행강제금 있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해결 방안은 직선거리 300 도보 600m 이내에 땅을 매입해서 이격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다중주택 일명 하숙방으로는 할 수가 있다. 네, 이낙입니다. 자 밑에 한번 봅니다. 34번에 우리 창원시 부설 주차장 조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창원시청 홈페이지 가든지 안 그러면 자치법규 가면은 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차장 이 조례가 있어요. 창원시 뭐 서울도 마찬가지. 전국에 다 주차장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가 있는데 이거 보면은 15조 봅니다.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15조더라.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하고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까지 직선 거리 300, 도보 600m 이내로 하면 된다. 자, 이런 거예요. 모텔을 짓는데 주차 대수가 안 나와. 그러면은 직선 거리 300, 도보의 600m 안에 있는 땅을 사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면 됩니다. 돼요. 자, 그런데 경매에서 모텔을 낙찰받으면은, 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근데 이제 주차장 부지 경매놓으면 낙찰받으면 그 건축 될까 안 될까? 그거는 건축 안 됩니다. 이 큰 모텔에 부속된 주차장이니까. 근데 보통 그걸 또 낙찰받은 사람이 있어요. 돈도 안 되는 거. 물론 이제 뭐 모텔을 주변에 팔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창원에 보면은, 30평당 한 대입니다. 그죠? 서울은 40평당 한 대고, 근생은.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은 90평. 이거는 60평. 이런 거고. 주로 아파트는 뭐, 세대당 한 대죠. 한 대씩 필요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없을 때는 직선거리 300, 도보 600m 안에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면 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이격 주차장을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주차장 용도에 사는다. 자, 우리 창원 창동공화국이 있습니다. 35억짜리가 5억에 팔려요. 이게 저게 우리 가면 있습니다. 저게 창동 가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여기에 딸린 주차장이 옵니다. 3억 8천에 팔린 게 있어요. 그럼 이 주차장은 주거나 사나, 이거는 요 같은 식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 가보면은, 저게 창동 가보면은 빌딩이 큰 게 구청이 있는데, 여기도 구청인가 그렇거든요. 주차장이 없어. 밑에 뭐, 그, 뭐야, 그, 뭐, 컴퓨터, PC방이 있고, 막, 이런 건데, 주차장이 한 대도 없어요. 그럼 그거는, 그 인근에, 아까 부설 주차장 설치한 겁니다. 그래,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경매 놓을 때, 요런 걸 사는 거는, 이 사람 외에는 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요거는, 요거 밑에 거는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건축이 안 된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일반 상업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의 주차장 부지는 매우 좋다. 우리 창원에 보면요. 로데오 주차장, 로데오 주차장.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자, 이거 보는 게 있죠? 일반 상업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런 건 좋아요. 이런 거는, 1층은 완전 상가고, 2, 3층은 주차장입니다. 그 1층 주차장 100% 분양해먹고, 2, 3층에 주차장을 넣으면 돼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데. 자, 다음 37번 보세요. 37번. 김해 진례면도 마찬가지. 전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지목이 주차장이면은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저기, 어디 신마산에 어디 있는 막 흐르는 주차장,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주차장은 딱딱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시청에 물어봤어요. 38번 봅니다. 물어보니까, 금폐율 80%에 용적률이 700% 이하라서 매우 높다. 자, 주차장 뿐인데, 금폐율 80%. 예로 1000평이면 800평, 1층에 800평. 그럼 용적률은 700평에 700%. 상당히 높죠?
80불에 700불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최소 3층 이상 건축됩니다. 자, 이게 뒤에 계획 내용 요거는 김해 시장 제가 받은 겁니다. 건폐율 80%에 용적률 700%다. 그럼 이거는 김해 시청에서 시행지침이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 이거는 시청 공무원한테 이메일 준 겁니다. 이메일. 그거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죠. 그거는 80%에 700%인데 3층 이상은 지어야 되고요. 예로 1층에 커피점이나 뭐 상가를 이렇게 넣으면은 2, 3층은 주차장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70% 주차장. 30%는, 있죠. 3층 이상. 30%는 알아서 상가를 임대하면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이 싸게 사가지고 대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해 시청 가면은 이 고시공고 가면 자료가 나와요. 나오고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 이 자료를 주더라고. 이 자료를. 신유리씨. 요 전화하니까 이런 자료를 줘요. 700%고 3층 이상 하세요. 하시고. 자, 그래서 이거를 30% 상가를 하면 되고 70% 이상은 주차하면 됩니다. 70%는. 자, 이런 상세 내용을 우리가 잘 몰라요. 딱 이게 놓으면은, 이게 놓으면 모르는데, 이것만 딱 아는데, 상세한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 놓으면은 해당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물으면 그 사람 잘 알아요. 이만한 책자가 있어요. 시행지침 책자가 있고, 뭐, 도면 다 있어요. 걔들 딱 압니다. 아, 그거요. 이러면서, 그거는 이렇게 해서 80%, 700%고 3층 이상이 지어야 되고, 짜고 짜고, 뭐, 설명 잘 해줍니다. 우리 공무원들. 잘 해줍니다. 그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용감됩니다. 자, 지난번에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 신박산, 현동입니다. 현동. 현동 갑포구 아파트 대단지인데, 이 주장이 나왔어요. 얘로 공매에서 30억짜리인데 3억 주고 10% 냈어요. 낙찰 받았어요, 누가. 그 누가 갔습니다. 그거 내한테 넘기라고. 저 트렁크 돈 5억 있는데 넘기라. 뭐. 또 일주일 뒤에 또 갔습니다. 자, 마지막이다. 현찰 10억 해놨다. 넘기라. 그래도 노안. 왜 노합니까, 사람이? 좋다, 이 말이죠. 10억 주도 나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사람이, 그거를 1층은 상가로 쫙 분해 다 묶고, 2, 3층 주장 쓰는데, 150억 자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수가 있어요. 잘 연구해 보면은.